이것도 반으로 어우. 여기 벌써 여기에 보이시나요? 벌레들이 이렇게 있죠? 네. 벌레들을 빼주고요. 그 안에도 있네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은, 어우, 여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잘 하셔야 돼요. 벌레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가깝게 제거해 주시고, 한 번 더 갈라볼게요. 이게 너무 크니까. 혹시 몰라서. 네, 안에는 없어요. 네, 뒤에도 깨끗한 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질하시고. 네. 이렇게. 여기도 벌레 있고요. 이쪽에, 네, 여기, 이런데 조금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이렇게 묻어주려고요. 이렇게 잘라서 벌레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벌레를 제거하고 밑둥도 해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요. 손질할게요. 물에다가 흙을 다 제거하고 지퍼팩에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하면 뭐 1년이 넘어도 그 향 맛 그대로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이순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다가 이게 뭐 자연 흙이 오염된 흙이 아니니까 흙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흙을 살짝만 이렇게 꺼내주니까 벌레가 있는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미끈미끈한 거를 손으로 살살살 문질러서 씻어주시고 이 뒤에 대해서 정말 자연이 주는 거는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 능이 정말 맛있고 크기가 커서 먹을 것도 좀 있고 향과 맛이 아주 제가 이런 산에서 안 자른 이런 회사를 못 했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씻었고요. 네,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그냥 너무 커가지고 좀 잘라서 넣을게요. 반 정도 이렇게 좀 짠 다음에 아이고 얼렸다가, 요리하면 아주 편하죠. 바로 그냥 소화하면 되니까요. 네. 요 한 통에 들어가면 한 35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조금, 뭐 물이 배진 않아요. 이게 워낙 뒤에가. 이렇게 해서. 배추 해 먹고 아니면, 돼지고기 두릅치기에 데쳐서 넣고 잡수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으로 딱 여며가지고
보관하시면 돼요. 지퍼팩에